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추남TV. 오늘의 추천 도서는 소금의 진실.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 제임스, 디니 콜란토니오 지음. 박시우 김상경 옹김. 하늘소금 출판사입니다. 자, 저자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물인데요. 미국, 세인트 루크, 성 누가 심장연구소의 심혈관 연구 과학자 겸 약학 박사이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과학자이며 건강과 영양에 관한 전문가인 그는 미국 보건 정책과 의학 문헌에 광범위하게 기여했다. 영국 심혈관 협회와 파트너십을 맺고 발행되는 잡지인 BMJ 오픈 하트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여러 다른 의학 저널의 편집 자문 위원회에 속해 있다. 적정한 소금 섭취량에 대해 전문가들이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소금을 얼마나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활력을 줄수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가? 우리는 모두 건강한 심장을 위해 하루에 소금 한티스푼 이상을 섭취하지 말라는 권고지침을 귀가 닳도록 들어왔다. 그래서 건강을 의식하는 미국인들은 식탁 위에 놓인 소금통이 자신들을 심장마비로 이끄는 지린길이 된다는 근거없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만약 싱겁게 먹어야 좋다라는 믿음이 잘못되었다면 대표적인 심혈관계 연구과학자인 디니, 콜란토니오 박사는 600여 건이 넘는 관련 간행물을 검토하여 혈압과 심장질환에 대한 소금의 영향을 밝혀냈다. 그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대다수 사람들은 자신의 소금 섭취를 걱정하면서 소금 섭취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좀더 많은 소금의 섭취가 자신의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소금의 진실은 소금이 어떻게 부당하게 악마 취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전문가들이 자신들이 자아와 설탕업계와의 이해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학계의 이면을 들여다 볼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흰색 결정체인 설탕을 대신해서 소금이 어떻게 혐의를 뒤집어 쓰게 되었는지를 알게 된다.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설탕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된다. 반기하 상태가 될수 있다. 체중 증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 혈압 및 심박수 증가로 이어진다. 그러나, 원하는 만큼 충분히 소금을 섭취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수면, 활력, 정신 집중부터 건강, 임신, 성적 능력까지 모든 것이 개선된다. 심장질환을 포함해서 일반적인 만성질환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디니콜란토니오 박사는 자신의 식단에 다시 소금을 넣는 가장 좋은 방법을 보여주며 자신만의 이상적인 소금 섭취량을 갖기 위해 체내 소금 자동 조절 장치를 재교정하는 혁신적인 5단계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그는 철저한 연구를 한 결과, 싱겁게 먹어야 좋다는 믿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에 활력을 가져오는 비결을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당신의 삶은 이것에 달려 있다. 자, 또 조심스럽게 언제나 접근이 되죠. 이 책에 소개된 실천 방법에 관하여. 이 책에는 식단에 소금을 첨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와 조언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에게 맞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새로운 식이요법과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권장하는 실천 방법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저자와 출판사는 이 책에 포함된 정보의 사용이나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정말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읽어두기. 소금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현대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고대 그리스의학자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이 당신의 약이 되게 하고 약이 당신의 음식이 되게 하라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아직도 음식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는 병원을 방문하는 것을 종교의식처럼 여긴다. 그리고 사람들의 뇌리에는 하나의 원칙처럼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이며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제, 수술,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각인되어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면 여전히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획일적인 대증요법에 반기를 들고 자기만의 치료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제대로 구하여 찾아낸 바른 정보에 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특정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많이 흘러다니고 있다. 그들은 거대 자본과 권력에 힘입어 미디어를 장악한 다음 설령 거짓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이속만 차리는 정보를 양산해내고 있다. 그래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렇게 양산된 그릇된 정보를 가감없이 받아들여 그 정보가 주는 지침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거대 미디어를 통해 주어지는 일방적인 정보의 수용보다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개인들이 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SNS나 출판은 진실을 알리는 좋은 대안이 된다.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바른 정보를 찾을 수 있다. 거짓을 따를 것인가? 진실을 따를 것인가는 이제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 근래 100여 년 동안 소금은 철저히 건강에 나쁜 것으로 취급되었으며, 소금은 고혈압의 원인으로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었다.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소금 섭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것이 진실과 상반된 사실이라면 그것을 따르려 노력했던 그리고 노력하는 많은 이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것이 된다. 반면에 이 책은 소금을 적게 섭취했을 때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수 있다. 그리고 소금을 적정하게 섭취하지 않는 것은 내 몸을 악순환의 늪에 빠뜨리는 출발점이다라고 기존에 널리 알려진 상식과 정반대의 주장을 펼친다. 저자는 600편이 넘는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과학적인 주장 위에서 소금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소금에 대한 진실을 마주한다면 소금이 항상 자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먹어라라고 주장한다. 소금을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먹으면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며칠 전 전화를 걸어온 75세에 어떤 할아버지는 평소에 수면장애가 있었고 소화불량에 시달렸으며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다. 일주일 동안 소금을 제대로 섭취한 뒤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몸에 좋다는 여러 가지 보양식과 약을 챙겨 먹은 지도 꽤 오래되었는데 소금을 제대로 먹은 일주일보다 그 효과가 못한 것 같다라고. 소금 섭취를 피하는 것은 소금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소금에 대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무엇보다 건강에 크게 도움을 주는 소금을 마주하고 싶다면... 편견 없이 이 책의 내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옮기니 자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저도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 소금이 돼 이제 어떤 소금일지가 중요하단 생각이 스쳐가네요. 들어가며 식탁 위에 놓인 소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칸디나비아의 소설과 이자크 디네센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해 보자. 대상이 무엇이든 그 치료제는 소금물이다. 땀과 눈물과 바다의 모습으로. 위 인용 문구는 다소 시적으로 표현되었지만, 우리에게 인체의 생물학적인 진실을 말해준다. 인체의 내부 세계는 바다가 그 근원이고, 바다의 짠맛을 체내에 지니고 있다. 소금은 우리 몸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체내 소금의 적정한 균형이란, 우리 몸이 생리적 상태를 안정된 범위 내로 유지하는 평형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지난 세기 동안, 우리 문화는 이러한 몸의 자연스러운 생리적 본능을 거부해왔으며, 우리가 모두 익히 들어온 소금에 대한 지침은, 소금을 중독성 있는 파괴적인 요소로 간주하면서 소금에 대한 신체의 욕구를 폄하했다. 건강을 위해서는 포화지방이 낮은 식단을 섭취해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하며 운동을 해야 하고 심신의 긴장을 풀어야 하며 소금을 가능한 한 줄여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지점은 확실히 여러 측면에서 틀림이 없지만 한 가지 크게 관가되는 문제가 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금을 절제하거나 적게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금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적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오랫동안 악마처럼 취급했던 흰색 결정체인 소금은 설탕 대신 건강을 해친다는 죄를 뒤집어쓰고 있다. 설탕의 유혹은 너무 달콤한 탓에 건강에 유익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고혈압, 심혈관 질환, 만성 신장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 흰색 결정체는 소금이 아니라 바로 설탕이다. 다행스럽게도 주류 언론은 설탕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저당 다이어트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이 많은 생선, 아보카도, 올리브 등에서 유익한 지방을 찾도록 권장받기 때문에, 심지어 지방조차도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보게 되었다. 그런데도 어째서 우리는 여전히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소금을 독성 물질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식품 라벨을 보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평판 좋은 주류 언론 매체에서 내보내는 소금 섭취에 대해 공포감을 조장하는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을 왜 계속 마주하게 되는 걸까? 과도한 소금 섭취가 수백만 명을 죽이고 있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초래된 심장병으로 매년 160만 건의 심장병 사망. 미국 10대들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심장 건강을 위해 소금을 제한하라.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건기관들이 소금에 대해 낡고 증명되지 않은 이론에 매달리는 데 있으며, 소금에 대한 그들의 진실 외면이 공중 보건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을 적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근거 없는 독단적인 신념이 제대로 된 반대 의견에 맞닥뜨려 흔들릴 때까지 우리 몸은 소금 부족, 설탕 중독, 궁극적으로 많은 중요한 영양소가 결핍되는 계속되는 악순환에 갇히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대부분 만족할 수 없는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저염식을 권하는 생활 방식을 따름에도 불구하고 허리둘레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건강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하루에 2,300mg의 나트륨 즉 소금약 6g 이하로 섭취하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나이가 많거나 흑인이거나 고혈압 환자라면 심지어 나트륨 1,500mg, 소금약 4g으로 제한하는 저염 지침을 달성하기에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50% 이상이 현재 자신의 나트륨 섭취량을 모니터링하거나 줄이고 있으며 약 25%는 건강 전문가들에 의해 나트륨 섭취를 제한할 것을 권고받고 있다. 만약 자신이 위에서 언급한 사람 중 하나라면 맛이 없을지라도 저나트륨 함량 표시가 된 음식을 구입해서 섭취하고 있을 것이다. 또 소금에 절인 반찬을 섭취할 때 약간의 죄책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그리고 샐러드에서 소금에 절인 올리브를 골라냈을 것이며 맛을 내기 위해 소금 간을 하세요라는 조리법의 모든 요구를 무시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 악마 같은 나트륨의 중압감 때문에 따뜻하고 짭짤한 김치찌개를 꺼리게 되고 국을 먹을 땐 언제나 국물을 남기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목이 마르면 갈증을 느끼는 것처럼 소금에 대한 욕구가 생리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을 모른 채 당신은 소금을 제한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썼을 것이다. 학자들은 모든 인구집단에 걸쳐 제한 없이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면 하루에 3,000에서 4,000mg 소금 약 8에서 10.5g의 나트륨에 적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양은 그 어떠한 지역이나 기후, 환경에서 살거나 어떤 문화적 차이가 있든지 간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유효한 양이다. 소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결국 동일한 소금 섭취의 경계값에 도달하게 된다. 이 경계값은 최적의 건강을 위한 나트륨의 범위를 말한다. 알다시피 몸은 항상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제는 자신의 몸이 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되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소금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 몸은 더 많은 소금이 필요할 수 있다. 소금에 대한 갈망을 무시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갈망이 우리를 더 나은 건강으로 인도할 것이기에. 이 책을 통해 필자는 소금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일상화된 편견을 바로잡기를 원한다. 인류가 어떻게 짠 바닷물에서 진화해 왔는지 우리의 생명작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소금에 대한 미각을 형성하고. 이렇게 형성된 맛이 실제로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인지를 말할 것이다 또 지난 세계에 펼쳐진 소금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던 다양한 시기 지침에 대해 말할 것이다 소금에 대한 필수적인 생리적 욕구가 어떻게 현대생활의 요구들에 의해 증가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큰 소금 고갈 위험에 처해 있는지 설명할 것이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세 가지 이상의 만성적인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건강 문제 중 다수가 체내 소금 부족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여기서 흔히 처방되는 약, 사랑받는 카페인 음료, 그리고 널리 홍보되고 있는 식이 요법들이 실제로 얼마나 많이 소금 고갈을 조장하는지에 대해 말할 것이다. 소금 탓으로 돌려진 건강상의 부정적인 영향 중 많은 것들이 실제로는 설탕을 과다 섭취한 것에 기인하며, 더 많은 소금을 어떤 방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설탕 중독의 악순환을 없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운동 능력을 향상하고 근육량을 늘리는 방법과 인체에 중요한 미네랄인 요오드가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 신체가 필요로 하는 양만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절한 종류의 소금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소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몸이 원하는 수면, 에너지 수준 정신 집중에서부터 생신 능력, 성 기능에 이르기까지 소금을 어떻게 먹는 것이 이 모든 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배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금 부족을 유발하는 수많은 약품, 질병 상태, 생활 방식 등을 다루므로 만약 자신이 소금이 부족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면 소금 섭취를 통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공염으로써 고혈압, 심장마비, 비만,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로부터 경쟁 우위를 추구하는 활력이 넘치는 전문 운동선수들에게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특정 종류의 소금을 먹거나 몸이 원하는 만큼 소금을 먹을 때더 건강하고 더 많은 활력을 가지게 되며 운동기능을 향상할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만성적인 상태를 해결하고 심지어 체중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31세에 AJ는 권고대로 섭취하는 소금량을 줄여보았지만 혈압 수치에는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그의 에너지 수준은 급격히 떨어졌으며, 심한 두통이 재발했다. AJ가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동안 두통이 멎고, 체중이 35kg이나 빠졌으며, 혈압을 80포인트나 낮춘 것은, 그가 원하는 만큼 소금을 다시 섭취하게 한 후였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모든 사례가 주는 교훈을 모아, 다섯 가지 간단한 단계로 나누어 소금에 대한 생리적 본능에 다가갈 것이다. 가장 건강한 형태의 소금을 더 섭취하도록 할 것이고 수년 동안 이어진 우리 몸속의 소금 불균형을 바꿔 나갈 것이다. 소금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뒤 이런 분명한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연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 필자만큼이나 당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진실을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저희를 살펴보고 구시대적이고 독단적인 신념을 고수하는 시기는 끝났음을 입증할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과학이 변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고, 이에 따라 식생활 지침 또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건강, 그리고 행복의 이름으로 소금이 우리의 식탁에서 정당하고 중요한 지위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과 소행복은 소금에 달린 것이다. 소금 섭취를 늘려서 체중이 감소한 사례. 내 친구이자 전문의인 호세 카를로스, 수토가 처음 AJ를 진단했을 때, 그는 비만 상태였고, 고혈압 220에 170이었으며, 잦은 두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AJ는 표준 권고안이 자신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소금 섭취를 줄이려고 노력했다. 그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항상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고, 때때로 설명할 수 없는 우한이 나기 시작했으며, 혈압은 여전히 높았다. 수토는 또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수토는 AJ에게 탄수화물 섭취를 적게 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소금을 섭취하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즉시 그는 활력을 되찾았고 오한이 사라졌다. 또 두통은 극적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혈압은 잠깐 높게 유지되었지만 체중이 감량되면서 혈압도 동시에 떨어졌다. 1년 후 그는 체중 30kg을 감량했고 혈압은 어떤 약물의 도움 없이도 140에 90으로 안정되었다. 자, 바로 책 추남 책읽기 방식으로 가장 책의 내용이 압축적으로 많이 요약되어 있는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가보는 거죠. 자, 나가미로 되어 있네요. 올바른 흰색 결정체 소금에 다가가기 앞에서 기술된 내용을 모두 읽고 난 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저질러졌던 저염 다이어트의 소임수에 대해 현명해지고 40년 이상 동안 벌어졌던 소금 논쟁이 신체와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알게 되기를 희망한다. 이제는 이 중요한 미네랄을 섭취하는 즐거움을 부정하기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할 주방의 제 위치에 되돌려 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몸이 더잘 느끼고 기능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받아들일 때이다.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입증되지 않은 소금 혈압 가설을 넘어서서 소금이 인간이 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점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 소금은 음식 맛을 훌륭하게 만든다. 소금을 음식에 더 많이 넣음으로써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다. 식재료들은 종종 쓴맛을 내기도 하지만 조리시 소금을 더하면 풍미가 생겨 음식 맛이 크게 향상된다. 소금은 음식을 건강하게 섭취하는데 필요한 수단이다. 마그네슘, 칼슘, 칼륨 등이 많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섭취할 때도 소금은 당연히 혈압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소금을 제한해서 혈압을 낮출 수는 있지만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소금을 제한해서 혈압을 낮추는 것은 반드시 건강한 방식이라고 할수 없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낮은 혈액량이나 탈수증상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혈압이 낮아질 수 있고 순환기능은 떨어지며 장기는 더 무리하게 작동해야 하고 장기에 공급되는 산소와 영양소의 양은 감소한다. 저염 시기 지침은 소금 제한으로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공언한다. 소금을 제한하면 심박수가 증가한다. 소금 제한, 다이어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탈수와 관련된 혈압의 감소는 심박수가 더 증가함에 따라 상쇄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압이 2% 감소하는 동안에 심박수가 10% 증가한다. 심박수의 증가는 혈압의 소폭 감소보다 더 해롭고 심장과 동맥에 대한 스트레스 양을 증가시켜 잠재적으로 고혈압, 심장마비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게 할수 있다. 소금 제한은 해로운 호르몬의 수치를 높인다. 소금 섭취를 제한하면 심장과 동맥을 확장하고 경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몬의 수치가 높아진다. 다시 말해서,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과 심장마비 및 심혈관 질환의 발달을 막을 수 있다. 반면, 소금을 제한하는 식이는 실제로 이러한 질환들을 일으킬 수 있다. 저염 다이어트도 인슐린 호르몬을 증가시켜 비만 위험이 높아진다. 분명히 말하면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면 우리는 날씬함을 유지할 수 있다. 소금은 미국의 만성적 질병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의 해결책이 될수 있다. 우리는 이제 소금을 적게 섭취하면 체중 증가, 고혈압, 제2형 당뇨, 심장질환, 심장마비와 뇌졸중, 갑상선 장애, 넘어짐과 부상 그리고 어쩌면 조상까지도 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의무적으로 저염 다이어트 지침을 따르는 전문 운동 선수이든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또는 몸에서 소금을 고갈하는 약물을 복용하기 때문이든지간에 이와 같은 소금이 고갈된 상태에서 생활할 때도 동일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소금 섭취를 감시하기보다는 우리 몸의 소금 수준에 대해 신중하고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정말로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가공식품의 소금량을 제한하는 지침을 내놓는 대신 소금 섭취를 제한하는 지침 자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식품 제조업체가 인공방부제 또는 설탕과 같은 잠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물질을 대신할 수 없게 된다. FDA가 바른 인식을 하기 전까지 그들의 저염 다이어트 홍보에 맞서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아래에 있다. 당신이 할수 있는 방법. 제대로 된 식재료로 요리된 진짜 음식을 섭취하고 음식의 소금간을 시작한다. 앞에서 기술되어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앞에서 기술되어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의료인과 상의한다. 진짜 고혈압의 주범인 정제당의 섭취를 중단한다. 이기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올리고당 100%로 먹도록 그 성분 표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보시면 안 되고 그걸로 좀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리를 할때그 올리고당이 열을 받으면 다시 이당류 설탕 쪽으로 다 분해가 되기 때문에 아, 그것을 올리고당은 요리를 다신 후에 이렇게 넣으시라고도 하신 내용이 있으니까 유튜브 참조해 보시고요. 의료인이 할수 있는 방법. 환자들에게 의식적으로 소금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금 섭취 관한 어떤 지침보다도 자신의 몸을 더잘 알고 있다. 저염 다이어트 지침의 사용 금지 사유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이러한 갈등에 대해 동료 의료인과 병원 및 실무진과 논의한다. 의료계 동료들 간에 저염 다이어트 권고 사항을 없애는데 소리를 높인다. 정책 위반자가 할수 있는 방법. 이 책에 있는 아이디어를 동료 및전문가와 토론한다. 지식은 받아들이는 것이라 생각하며 안주하는 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증거와 연구 결과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상식들을 철회하도록 요구한다. 식품 제조업체들을 겨냥한 자발적인 나트륨 감소 정책을 FDA, 즉, 미국 식품의약국이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점점 커져가는 목소리에 동참한다. 뉴욕 시의원들에게 식당과 야구장 및 영화관에서 고염 음식에 대한 경고, 즉, 범죄자를 상징하는 불길한 검은 붉은 삼각형 안에 그려진 소금통을 철회해줄 것을 청원한다. 한편, 우리 모두는 허리선, 건강, 그리고 장수를 위해 더 해로운 흰색 결정체인 설탕의 섭취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 이분께서 이제 캐나다 의회에서 이 설탕의 해독성에 관해서 증언하기도 했다고 하시네요. 자, 설탕 중독은 인체의 만성 염증과 호르몬의 혼란 및 산화성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형태의 관상동맥 또는 염증성 손상을 촉발하며 고혈압이나 제 2형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지방간 질환 또는 특정 형태의 암을 발병시켜서 조용하고 은밀하게 당신을 죽일 수 있다. 설탕을 많이 섭취해서 좋은 것은 결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탕의 유혹에 저항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것을 식품 제조업자들은 알고 있다. 그들의 목표는 본질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맛을 가진 가공, 포장된 음식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나중에 더 많이 구매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 의식적 및 의도적으로 그들의 제품에 중독성 있는 설탕을 첨가하는 것이다. 정부정책은 나쁜 음식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중단하고 건강식품에 대한 지원을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다과 같은 설탕이 된 음식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을 장려하고 지원하기를 바란다 버클리와 캘리포니아 및 멕시코에서 시행된 탄산음료 세금과 같은 정책은 설탕이 된 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어떻게 섭취량을 줄이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정크푸드에 그래픽 경고 라벨을 붙이는 것도 올바른 정책 방향의 움직임일 것이다 담배에 붙어있는 경고성 사진처럼 음료수 캔에 당뇨병성 궤양 사진이 있고 쿠키 포장에 정상적인 간 사진과 나란히 병든 지방간 사진이 있으며, 설탕이 든 유아용 유동식을 마셔서 비만이 된 생후 6개월 가량의 유아의 사진이 붙어 있는 라벨을 상상해보기를 바란다. 아마도 우리가 그 제품을 살 확률이 훨씬 낮아질 것이다. 제품에 붙어 있는 설탕 섭취의 의욕을 꺾는 이런 경고성 라벨의 등장이 현실이 되기 전까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설탕 습관을 스스로 극복하는 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실천 사항 중 하나는 단순히 소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다. 저렴하고 맛있으며 다용도로 쓰이고 생명도 구할 수 있는 소금은 깨끗하고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기 위한 우리의 싸움에서 강력한 협력자이다. 우리는 여타 설탕 알갱이를 섭취하지 않고 남은 인생을 살수 있지만 소금 없이는 결코 오래 살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바라건대 소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공중 보건 정책 위반자들이 이것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설탕을 제한하고 소금을 찬양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개인들, 그들의 부모, 의료인, 정책 이반자 등의 모두에게 소금에 대해 덜 걱정하고 정말로 독성이 강한 흰색 결정체인 설탕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우리의 미래는 이것에 달려 있다. 그동안 식사 때마다 자연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즐거운 건강보호 장치 중에 하나인 소금을 이제는 죄책감 없이 즐기기를 바란다. 잘 사용하지 않아 식탁 한쪽 구석에서 모셔둔 소금통을 꺼내기를 바란다. 우리의 미래와 건강을 위해. 여러분 소금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떻게 생산된 소금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함께 참조하시면서 소금 섭취에 대해서 조금 더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소금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책추남은 손안의 책 추남은 손안의책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 추남 t 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남 t v 를 듣고 계시니까요.